다음 공연은 와 정말 첫 내한 공연 이후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 마리아 조앙 피레스. 예. 발음이 정확히 포르투갈어 원 발음으로는 마리아 조앙 피레스 이렇게 됩니다만 뭐 마리아 조앙 피레스 알기 쉬운 발음으로 네. 하죠. 그 참 첫 내한 공연이 네. 너무 늦으셨죠. 네. 아 정말 그렇게도 우리가 기다렸는데 네. 2년 전에 첫 내한 공연을 하셨지만 많은 분들 이 리뷰가 네. 비록 늦게 만났지만 옛날 그 전성기 때의 그 음반들에서 들었던 이 피레스의 그 명징한 음색 네. 이거 그대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 그 또 그 다음번에 내한 공연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네. 또 2년 만에 네. 이렇게 또 찾아오시네요. 네. 친한 피아니스트 분이 네. 공연을 갔다 오셔서 2년 전에 갔다 오셔서 라이브로 이제 피레스의 음색을 실제로 듣고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저 음색을 내가 내기 위해서 평생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건데 저걸 저렇게 쉽게 치시다니. 그래서 그 뭔가 힘에 붙이는 모습도 있고 조금 미스터치가 있다든가 이런 모습을 떠나서 그냥 그 음색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근데 정말 터치가 특유의 그렇죠. 피레스만의 터치가 있는 피아니스트죠. 저도 딱 한 번 봤었는데요. 네.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봤었는데 와, 이 같은 피아노로 어떻게 저런 음색을 낼 수가 있을까? 거기 이 손가락이 건반을 누른다는 것보다는 네. 마치 그 실로폰 치는 것 같은 그런 또랑또랑하다는 소리 네. 그런 느낌이 드는 네. 명징한 음색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아 천상 모차르트 해석가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만들었던 그런 연주였습니다. 네,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체구가 굉장히 작으시고 손도 너무 작으셔서 이제 후기낙만 레퍼토리를 많이 연주 안 하시잖아요. 아, 그게 그렇죠. 물리적인 이유로 옥타브 이상이 잘 손가락이 안 돼서 그렇다고 좀 들었거든요.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왜소하시고 손가락이 작은데 그 손으로 가능한 레퍼토리에서는 전부 다 스페셜리스트가 그렇죠. 된 그런 피아니스트잖아요. 그러니까 그 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뭐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있고 정말 또 잘하는 대가분들 많지만 네. 또 어떤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라는 네.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? 네. 아,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분은 뭐 모차르트라든지 뭐 쇼팽은 물론이고 네. 그리고 또 일부 뭐 드뷔시나 네. 이런 곡들도 하시지만 모든 자기가 그 분야를 손을 대면 네. 그 분야에 있어서 자기만의 독보적인 세계를 들려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8,90년대에는 정말 대중적으로도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그런 분이라서 참 여전히 네. 우리가 뭐 많은 피아니스트들은 진짜 전성기가 완전히 지나신 뒤에도 원숙기 때에 네. 또 그 해석을 즐기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연주회입니다. 예술의 전당 공연을 선생님과 같이 볼 예정이고요. 예. 프로그램을 좀 알려드리면 쇼팽과 모차르트를 정말 이분의 완전 전문 분야를 네. 이렇게 하시는데요. 그리고 좀 더 이제 뭐 슈베르트 즉흥곡이라든지 어려운 곡을 좀 힘든 곡들을 준비하셨다가 이게 변경이 됐거든요. 근데 쇼팽과 모차르트를 어쨌든 들을 수 있다는 그렇죠. 거여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이거는 뭐 이 프로그램도 역시 말해 뭐 하겠습니까? 쇼팽 녹턴 네. 작품 번호 9 네. 전곡 다 하고요. 네. 작품 번호 27도 다 네. 하고 네. 이렇게 쇼팽 녹턴 상당 곡들을 들려드리기 때문에 네. 정말 피레스의 그 음색과 해석의 깊이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네. 곡들이 전반부의 쇼팽으로 꾸며지고 네. 또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모차르트 소나타들이 네. 기다리고 있는데요. 아, 그 뭐 진짜 어릴 때 그 이 곡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 피아노 네. 쳐보신 분들은 이 곡에 대해서는 다 약간씩의 추억이 다 있으실 텐데 네. 10번 네. C장조 소나타 그 곡을 이번에 연주하시고 13번 소나타도 연주를 하셔서 이 레파토리가 이번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네. 아주 알차게 구성이 돼서 쇼팽과 모차르트 특히 또 2부의 모차르트 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네.
이 모차르트의 진술을 이렇게 들려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그 건강 문제로 지금 취소가 좀 잦은 편이셨고 최근에 예. 한국 내한도 취소된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았었던 공연이라 일단 오신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렇죠.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일이고 사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짧죠. 이 정도면 그렇죠. 뭐 요즘은 사실 관객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정도의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짧고 한 순간순간이 굉장히 소중하죠. 그렇죠. 네, 순간이 되지 않을까. 벌써 그 피레스 이번에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년생이신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44년생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벌써 80이신데요. 네. 아, 그래서 그 건강이 상당히 염려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팬들과의 약속을 한국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만큼 진짜 정말 소중한 이 기회다. 진짜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또 연주회를 기대하는 그런 네. 심정입니다. 네, 요즘은 이 뭐 피레스 연주자를 오히려 또 원하는 악단이나 이런 단체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바이른 방송 교향악단도 아 그렇죠. 네, 조반니 네. 안토니니 지휘자와 함께 그 유튜브 영상도 올라왔었고 여러 실내악 위주로 또 공연을 하시고 계신데 어쨌든 한국 공연이 성사돼서 저는 너무 좋고 그래서 그렇죠. 작년에 한번 취소됐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애호가들이 2년 동안 한국에 오고 계신다 지금 아. 9월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하셔서 네 선생님과 또 보고 리뷰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우리 진짜 그 지금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 네. 그 어떤 그 고령에도 네. 한국 팬들을 만나기 위해 네. 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가 또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그런 공연입니다. 네.